스트레칭, 좀 고강도의 운동 한 10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힘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실 분은 그냥 내 몸에 맞춰서 그냥 가볍게 하세요. 여러분, 자. 자, 준비하시고 복근 운동 가볍게 잠깐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배를 힘주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는 무릎을 살짝 내리면서 둘, 셋, 넷, 다섯, 엉덩이를 뒤로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옆으로 하면서 무릎을 살짝 들어주세요. 다리, 무릎 안 좋으신 분은 조금씩만 움직이면서 살짝 들어주세요. 무리하지 않게. 다리 건강하신 분은 팔을 닿으면서, 팔꿈치를 닿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쭉쭉 팔을 당기면서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저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손을 한번 말아주시고 이제 무릎 터치, 팔 쭉쭉 올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운동이 엄청 돼요, 이게. 오른 다리를 고정을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내 몸에 맞춰서 하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네, 힘들죠? 내 몸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할수 있는 체력이면 힘차게 하시고, 무릎이나 허리 아프신 분은 가볍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식으로 쭉쭉 뻗으면서 좌우로 위로 팔을 올리면서 해보세요, 이제. 준비.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위로 올리고. 하나, 둘, 셋.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바운스 좌우로 위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지개가 저기서 보였어요. 와, 기분 좋더라고요. 네, 정말 좋아요. 자, 이번에 걷기 운동 하는 자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걷기 운동할 때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셔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허리를 들고 자, 해보세요. 걷기 운동은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으면 한 1-20%밖에 효과가 없고, 그래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게 하려면 고개를 쳐들고 도도하다 생각할 정도로 도도하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그래요. 걷기 운동할 때 실내에 그 걸을 때도 그렇게 하고 팔을 많이 지켜줄수록 또 운동이 많이 되겠죠. 발도 많이 들으면 좋지만 무릎도 많이 들으면 좋지만 맞춰서 내 몸에 맞춰서 무릎 들은 것을 하시면 되고요. 크게 동작을 할 수 좋아요. 10번 셀게요. 하나 둘 믿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팔을 쭉쭉 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고개 들고 둘 치고 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하나 2단계 고다리 드는 운동 2단계는 더 어렵습니다. 어깨도 아픈 어깨도 나서 그래요. 어깨를 쭉 두 개로 잡아 당기면 자 오른발 앞으로 내미시고 자
엄지를 안으로 쏙 집어넣으세요. T자 모양으로 되게. 자, 뒷다리 쪽 팔꿈치를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자, 뒤로 시작. 하나, 서른 번 합니다. 반대팔, 왼발 앞으로 T자로 합니다. 여기서 쭉 당기는 거예요. 엄지를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자, 시작. 오른발 다시 내쉬고 그리고 여기도 이번 반대로 앞쪽으로 발 내미시고 엄지를 안으로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뒷다리하고 T자 모양이 되게 하세요. 자, 팔꿈치 당깁니다. 시작.
꼭 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길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1, 2단계 다 했어요. 자, 5다리 교정 운동을 하시면 틀어진 골반을 교정시켜주고 다리만 교정해주는 게 아니라 허리 통증도 좋아지고 허리도 아픈 것도 나아지고 바른 자세가 되고 또 이렇게 어깨를 쭉쭉 잡아 당기니까 어깨 아프신 분도 좋아지더라고요. 회원이 며칠 전에 계속 어깨가 안 좋았는데 이거 한번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한번 하고 아주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계속 안 아프대요. 그래서 아 정말 좋은 운동이구나 그래갖고 매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와 어깨도 그렇게 좋아지는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뒤꿈치를 제가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 운동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 때는 좀 힘들 때는 여기 뒤꿈치 들기 운동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완전히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도 다리가 오다리가 되면은 겨울에 잘 넘어진대요. 그래서 골절 아주 뼈가 부러지고 골절 뭐 해가지고 병원에서 몇 개월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안 해가지고 계속 지금 앉아서만 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오다리 교정을 해줘야 돼요. 연세 드신 분도 꼭 해야 돼요. 아,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고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스쿼트 운동. 엉덩이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하체가 건강해야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잠깐만 파도치기 팔 운동을 잠시만 하면서 몸을 푸시고 스쿼트 운동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좌우로 팔 운동을 하면서 하하호호 하하호호 하하하하하. 자, 먼저 자 팔을 앞으로 뻗고 뒤로 엉덩이 의자에 앉는 자세로 합니다. 네, 쭉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쭉쭉쭉 잘하시고 계십니다. 쭉. 그런데 제가 팔을 쥐고 펴고 하라고 했습니다. 네, 팔을 쥐고 펴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세 번 3초 만에 일어나세요. 꽉 쥐고 넷,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앞에 두 번 한 것 같아요. 열 번 다 한 것 같아요. 열 번씩 하는 거예요. 스쿼트 운동은 매일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제 뒷짐 짓고 깍지를 끼고 해보세요. 그러면 스쿼트 앞쪽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운동이에요.
어깨도 펴지고 굽은 어깨도 펴지고 엉덩이 근육살이 쏙쏙 올라와서 허벅지도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매일 따라서 하시면, 저장해놓고 따라서 하시면 몰라보게 한 달 후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웰빙 국민건강체조입니다.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호흡 한번 하시고 털어주시면 금방 힘든 게 사라집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잠시라도 털어주시면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어요. 하하하하하. 다시 뒤로 깍질. 이번에는 10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을 한 번씩 하세요. 일어나시며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 마시고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를 뒤로 의자에 앉는다 생각하고 앉았다 일어납니다. 무릎을 앞으로 안 나오게 손은 쥐었다 폈다 하시고 참 셋이 때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넷, 고개 들고 셋, 둘, 넷, 둘, 넷,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둘, 셋, 10번 셀 때 일어납니다. 지호 펴고 꼭 하세요. 엉덩이를 뒤로 꺼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체를 건강하게, 하체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엉덩이 근육도 만들어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일어나면 호흡을 꼭 한 번씩 하세요. 힘드시면 세 번 만에 일어나세요. 3초 만에. 가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만 더 할게요. 쉬고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 좋다. 복식호흡을 하면 이를 싹 원위치로 돌아가요. 자, 이번에 뒤로 깍지 끼고 어깨 뒤로 쭉 빼고 굽은 어깨를 펴주고 바른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하체 근육을 만들어주고 아주 건강에 좋은 스쿼트 운동, 바른 자세 스쿼트 운동이에요. 자, 발 붙이고 시작.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열 번. 둘, 합니다. 자, 탈기 웃음. 10초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하시고 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운동되죠? 어마어마하게 운동됩니다. 그렇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은 몸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문자가 와가지고 뭐 받아야 되는데. 꼭 이 시간에 문자가 오네. 응? 야, 꼭 이렇게 문자가 올라와야 돼. 꼭 쉬고 하겠습니다. 자, 4초 들이마시고 쉬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상쾌해요. 운동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아침 운동 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함께 우리 모두 운동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해놓고 시간을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 저녁에도 제가 편집해서 올린 것도 있고 지금 이것도 뭐 하루 지나면 저녁이면 이제 영상이 뜨거든요. 저녁에도 꼭 하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여러분 마지막 웃음 운동 15초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세요. 여기는 박수를 치지 세게 못 치니까. 자, 웃음 시작.